어디서 이런 쓰레기 같은 게? 억울해? 음주운전이 억울해? 전홍, 눈 뽑을 때 팔도 뽑아버려. 그리고 돌로 100만 번 쳐버려. 예?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심하긴 뭐가 심해? 빨리빨리 가라. 억울하다는 놈들 중에 진짜 억울한 놈을 못 봤네. 살려주세요. 다음. 그래, 너는 뭐가 억울해서 왔냐? 또 말도 안 되는 변명이면 너의 형벌은 두 배가 될 것이다. 어디 보자. 어라? 백지? 이거 지옥을 놈이 아닌데? 여긴 도대체 왜 온 거야? 빨리 말씀드려. 제 아내를 찾고 있습니다. 혹시 제 아내가 여기 있을까봐 제 발길이 도저히 떨어지지가 않습니다. 내 아내가 죄를 지었다면 여기 있겠지. 하지만 넌 이곳에 올 수 없어. 당장 떠나거라. 제 아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. 하지만 혹시 제 아내가 여기 있다면 저도 여기 있어야 합니다. 죄가 없다면 여기 있을 이유도 없을 텐데 왜 여기서 아내를 찾아? 아내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. 자기는 죽으면 지옥에 갈 거라고. 하지만 제 아내는 천사였습니다. 여보, 나 왔어요. 고생 많았어요, 오늘도. 별일 없었지? 별일 있었죠. 당신 좋아하는 고등어 구웠어요. 정말? 당신 요새 몸도 안 좋으면서 살살 녹네, 녹아. 많이 잡서요. 늙은이 밥 먹는 게 신기하오? 뭘 그렇게 빤히 봐? 멋있어서 쳐다보지요. 누구 남편인지 잘 생겼네. 뭐? 누구 부인인지 너무 아름답네. 그러던 어느 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여보, 나 왔어요. 또 고등어 구운 거예요. 몸도 안 좋은데 쉬지 그랬어요. 여보, 근데 타는 냄새가. 당신 괜찮아요? 여보, 여보. 누구세요? 여보, 당신 아저씨 누군데 우리 집에 있어요? 아빠, 갑자기 왜 모이라고 한 거예요? 너희들에게 할 얘기가 있다. 집에 무슨 일 있어요? 표정이 안 좋으세요. 너희 엄마가. 엄마가 왜? 무슨 일인데 도대체? 야, 그냥 가만히 들어. 끼어들지 말고. 왜 또 시비야? 너 성질 좀 죽여. 지금 너라고 했냐? 오빠 대접 받고 싶으면 오빠처럼 좀 굴든가. 이게 진짜 치매란다. 뭐라고요? 진행이 많이 돼서 이제 혼자 지낼 수 없을 것 같아. 그럼 아빠 일은 그만두게. 야, 넌 할 말이 그거밖에 없냐? 네가 모셔도 모자를 파네. 뭐? 그럼 오빠가 일 때려치고 모셔. 혼자 사는 오빠가 모시면 되겠네. 넌 결혼했잖아. 난 결혼도 아직 못했는데 어떻게 모셔. 오빠가 안 할 거면 가만히나 있어. 그만해라. 너희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얘기한 것뿐이야. 너희 엄마는 내가 돌본다. 이제 다들 집에 가거라. 아버지. 아빠. 네가 그러고도 딸이냐? 너나 아들로 좀 해. 이게 끝까지. 싫어, 싫어, 싫단 말이야. 에이, 잘할 거면서. 아이고, 착하네. 좀만 참아요. 아내는 변한 자신의 모습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. 아, 한 입만 더 먹자. 아, 아. 오늘은 말도 참 잘 듣네. 우리 오랜만에 산책 갈까? 여보, 오늘 날씨가 참 좋지? 아, 예쁘다.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. 나는 당신보다 딱 하루만 더 살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. 여보, 그러지 마요. 이제 그만해요. 어? 당신? 할 만큼 했어요. 이제 당신 인생 살아요. 내가 너무 미안해. 무슨 소리예요? 자그마치 40년이에요. 함께한 세월이.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, 내가? 여보, 나 죽으면 지옥 가겠죠? 이렇게 당신 고생시키고 어떻게 좋은 곳에 가겠어요? 난 지옥에 가야 해요. 지옥이라니, 절대 못 보내요. 내가 지옥 끝까지 가서 당신 지켜줄 거야. 여보, 미안해. 여보, 괜찮아. 괜찮아요. 오늘 많이 힘들었지? 어여 푹 자.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.
어? 여보? 여보, 일어났어? 어? 이걸 어떻게 차렸지? 사랑하는 당신,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한 거 정말 미안해요. 이제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. 먼저 가는 나를 용서해요. 많이 사랑해요. 여보, 여보! 그렇게 아내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. 몇 달 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죽는 날까지 아내를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. 치매 노인은 그렇게 돌아다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망한다더군요. 그래서 네 아내가 지옥에 갈 거라 했다고. 만약 제 아내가 지옥에 있다면 저도 지옥에 보내주세요. 정말 대단한 정성이구나. 하지만 네 아내가 있는 곳을 우린 알려줄 수 없다. 미안하지만 네가 가야 할 곳으로 어서 가거라. 제발 부탁드립니다. 저 없이는 많이 힘든 사람입니다. 어디에 있는지만이라도 제발. 어서 네가 가야 할 곳으로 가래도 저쪽. 네? 가거라 당장 가거라. 싹 가버려. 이 할머니 아직 보호자 못 찾았어요? 네, 분명 정신이 있으신데 주소를 절대 말 안 하시더라고요. 상태가 안 좋으셔서 어서 보호자를 찾아야 할 텐데. 여보, 못 본 새 더 예뻐졌구려. 내가 너무 늦게 왔지? 이제 걱정하지 마.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. 조심히 와요. 오는 길 힘들진 않았어요? 당신 없이 심심했지 뭐예요. 이제 내 옆에서 떨어지지 말아요. 걱정하지 말아요.